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했었거든요. 어. 네, 연애를 했었는데 갑자기 뭐 묻지도 않았는데 연애 얘기를. 그 친구가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장을 하는. 근데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어요. 근데요. 근데 그 친구랑 이렇게 잘 만나다가 고3 때 이제 헤어졌는데 같은 반이 된 거예요. 와, 이게 무슨 경우야? 같은 반이 되었는데 같이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. 내 전 여친과? 네. 이건 흔하지 않은데? 여기서 떨어지면은 좀 약간 민망할 것 같아서 열심히 했거든요. 네, 나를 뽑아달라. 연설했군요. 내가 이 학급을 위해서 정말 즐거운 학창시절과 공부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겠다에 대한 어필을 했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. 아, 왜 그랬지? 전 여친이 이겼어요. 네, 그분이 반장이 돼서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쭈구리로 있었어요.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어필도 잘하고 막 수업 시간에 손 들어서 선생님한테 막 재밌게 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3 때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반장분께서 저를 지적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좀 되게 차분하게 학교를 다녔었던. 이게 그 사실 이런 상황은 흔치 않아요. 네.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반장이 된다. 네. 이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네. 고등학교 때 연애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. 있어요. 있다. 있어요. 뛰어나서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은 분이었다고. 누가 그러셨는데? 뛰어나지 않다. 그러니까 아니, 뭐 뛰어나야 만납니까? 서로 마음이 이어지면 커넥팅 되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하지만 고3을 마무리하고 졸업식 날에 저희 친누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으라고 제가 용기를 내서 야, 사진 한 장 같이 찍자. 그러니까 좋다고.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그 마지막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. 네. 잘 지내고 있지? 연락 이것도 그분 또 일상 좀 흔들리네, 지금. 그분 일상 좀 흔들려. 지금 못 지내라고 연락 왔어. 너리 또 어떻게 지내?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은 전혀 소식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었잖아요. 너무너무 좋았죠. Friday.